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어제 경찰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약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최 양은 양육권자인 외할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오전 최준희 양을 만나 2시간 정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입원 중인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는 일종의 피해자 조사였습니다. 최 양은 면담에서 외할머니가 학대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할머니의 친권을 공권력으로 박탈해달라며 학대 행위도 경찰이 원칙적으로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최 양의 요청은 양육권을 가진 후견인을 외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후견인은 가족이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 최 양은 현재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방송인 이영자 씨와 보모의 보호 아래 입원 중입니다. 경찰은 최 양의 진술이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인 만큼 외할머니의 학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